물류와 관련해서 또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주로 교통을 얘기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물류 로봇입니다. 교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율 주행 차량이죠. 주행 차량이 주된 역할하고 물류의 경우에는 로봇이죠. 물류 로봇 로봇인데 물론 물류 로봇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주행 차량과 같이 서로 결합돼서 이용을 해요. 그래서 물류 수요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상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차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차량으로부터 대형 차량, 대형 화물 차량이죠. 에서 중형으로, 중형 차량으로, 혹은 중형 차량에서 소형 차량으로, 또 혹은 소형 차량에서 이제 수취자, 사람이죠. 사람에게 물건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상경을 하죠. 대형 차량은 대형 차량에 지정된 도로, 4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예를 들어서 중형 차량은 일반 2차선 도로라 그럴까요? 일반 도로로 주행하고, 소형 차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골목길을 주행하도록 하고, 소형 차량으로부터 수취차에게 전달되는 것은 별도의 어떤 로봇 그럴까요? 로봇을 통해서 수취자에게 전달되는 이런 시나리오로 상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로봇은 어떤 형태의 로봇이 될 것인가인데, 뭐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딥마인드의 로봇이죠. 요거는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이런 로보틱스 나온 것들은 이런 바퀴 달린 것들도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 로봇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 되게 인상적이죠.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조금 빠른 속도로 볼까요? 이런 형태의 로봇을 우리가 직접 제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사람도 없고 비용도 엄청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이 가용하다고 상정을 하는데, 그러한 가용한 로봇들을 시뮬레이션, 그렇죠?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들죠. 돈이 안 들고. 시뮬레이션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위봇 같은 경우, 사이버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구성한 로봇 시뮬레이터이고, 이런 거는 코드도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언어, 요것들은 다 C 언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의 이걸 위해서 C 언어를 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리고 러스트의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로보틱스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로봇을 한다 그러면 로봇 프로그래밍이라 그러면 C 언어, C, 뭐 C++, 그리고 최근 들어서 러스트 이런 언어로 로봇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인데 우리는 시뮬레이션으로 대신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봇 시뮬레이터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이 바로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입니다. 게임 엔진이 무슨 로봇 시뮬레이션을 쓰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게임 엔진만큼 로봇을 시뮬레이션 하기에, 특히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지금도 이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간편하고 쓰기 간편하고 효과적인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 3D의 게임 엔진, 이게 일부 오픈소스고 일부는 클로즈드 돼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제가 또 강의 에피소드를 해가지고 요 교통 물류 얘기가 아니라 다른 편으로 해서 유니티 3D의 머신 러닝 시뮬레이션 요거 이용하는 방법, 요거 하루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만 투자하고 넉넉잡아 이틀만 투자하면은 충분히 요거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언어는 C#을 쓰는데 C#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넣은 언어인데 OOP인데 상당히 단순합니다. 파이썬보다도 더 단순해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는데 한 시간 내지 두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능력 잡아 2, 3일 투자하면은 이거 충분히 다 익힐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로보틱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그리고 로보틱스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또 자율 주행도 이것도 이걸로 하려고 그래요. 드라이빙 시뮬레이션도 요거. 또 상당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쓰기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편리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이니까 뭐 딱히 뭐 돈이 들거나 뭐 시간이 들거나 하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그 물류를 누가 하느냐는 건데 물류 일원화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상징한다면은 제주도 글자가 왜 안 나오나요? 제주도를 상징한다면은 제주도 전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물류회사 회사를 상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통 물류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택배도 있고 그리고 뭐 대형 화물도 있고 그죠? 그 물류 대형 물류도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치킨이나 뭐 피자 배달도 있고 그죠? 또 뭐 등등이죠. 다양한 형태의 우편도 있죠. 우편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회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가상의 회사죠. 물론 이런 회사로 설립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떤 가상의 어느 한 회사, 어느 한 기업이 제주도 내 모든 종류의 물류 수요. 그러면은 뭐 요즘 말하는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종류의 물류 수요를 충당한다는 거죠. 충당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사람이 배송하는 경우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제 뭐 제주도로 항공 화물이나 배편으로 물건이 도착해서 그것을 뭐 택배사 라 그러나요? 택배나 우편 회사나 혹은 뭐 화물 운송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사람 운전자가 목적지로 가죠. 수취자한테 가서 마찬가지로 수취자한테 도착하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 물건을 인수인계 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죠. 이 방식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일단 창고 하나의 물류 창고와 또는 플러스 다수의 물류 수요자, 물류 출발지.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치킨 같은 경우는 치킨을 만드는 데가 물류의 출발지가 되겠죠. 피자는 피자를 만드는 곳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시멘트 뭐 등등 다양한 형태의 뭐 정식도 있을 것이고. 뭐 별의별 종류의 다 물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수의 출발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물류창고가 있죠. 여기서 물류 로봇이 자율 주행 차량에 물건을 탑재하죠. 그죠? 물품을 탑재하고 그런 다음에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면 목적지를 도착하면은 목적지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 단위 권역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죠? 단위 권역에 할당된 물류 로봇이 해당 차량에 접근하여 물품을 하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물품을 하차한 뒤에 그다음에 단위 권역을 담당하는 물류 자율 주행 차량에 해당 물품을 이동 탑재. 다시 물품을 사람이 환승하듯이 물품도 환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물품의 환승이 됩니다. 환승을 해서 최종 목적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 목적지에서 이제 차량과 사람 또는 어떤 로봇과 사람 간의 물품 인수 메커니즘을 구성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합니다. 상정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엉뚱한 사람한테 물품이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 단위 권역에 어떤 종류의 물품을 처리할 로봇이 있어야 될지, 우리가 좀 전에 로봇 시뮬레이션도 보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로봇 시뮬레이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형태의 로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각 단위 권역, 읍면동을 말합니다. 읍면동, 그리고 차상위 권역, 시군구, 그죠? 그리고 상위 권역이라면은 광역시도. 예, 할당 혹은 배치해야 할 로봇의 종류와 대수를 산출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로봇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기능이 필요한 로봇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그 도구는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의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엔진들, 머신러닝 엔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머신러닝 엔진들을 소개하면서 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면서 그러한 엔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사람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물품의 전달, 그죠? 사람은 스스로 걸어서 이 차에서 저 차로 옮겨 탈 수가 있지만은 물건은 자기 스스로 걸어서 어느 한 차에서 다른 차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봇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로봇의 종류는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도 다양할 것이고, 그럼 어떤 종류의 로봇들이 필요하고, 그럼 그런 로봇들을 제작을 하는, 실제 제작하는 것은 이렇게 C나 C 언어나 러스트와 같은 언어를 써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 이번 강좌, 이번 시리즈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것 자체로 별도의 강좌가 있어야 돼요. 별도의 강좌가 있어야 되고, 욕심 같아서는 이런 강좌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특히 러스트 로보틱스는 욕심이 나는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 할 게 아니고 일단 옆으로 제껴놓고, 일단은 간단하게 C#으로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머신러닝입니다. 셀프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 사람의 이동과,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물품의 이동,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상정해서 주요하게 쓰일 도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요하게 쓰일 도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엘릭스 기반의 전통적 프로그래밍 기법, 그죠? 요거는 우리가 전자유권역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머신러닝이 추가될 텐데, 요 머신러닝에 이용하는 주요한 도구가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유니티 시뮬레이터, 유니티 ML 시뮬레이터가 주요한 도구로 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진행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